2022년 새롭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해에 또올한해 동안 기도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 또 이루셔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의 시작의 의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을 잘 마무리하는 건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시작의 지혜, 시작의 결심과 결단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하는 걸 보면 결과가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겠다고는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비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환관장에게 그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셨더라. 깨끗한 양심을 지키겠다고는 결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들어가면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70년이면 마친다는 말씀을 읽고 아, 우리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구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왕이 주는 포도주나 이런 고기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걸 거절하고 율법에 따라 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나라가 세번 바뀌고 왕이 다섯 번 바뀌는데도 계속 그 총리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을 찾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결심이라는 건 새해 첫 주, 첫 주일인데 새해를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단들을 해보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결심 자체도 없는 것과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작의 이 의미는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올해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도자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 향방이 5년간 결정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로 세워지느냐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적으로 오래도록 기도해오던 후임 사역자가 정해졌습니다. 리더십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지금이 더 긴장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계주 선수였었는데 아무리 잘 달려도 바톤 터치 실패하면 실격이에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리더십의 전환입니다. 때로 훌륭했던 교회들도 리더십의 전환이 일어날 때 휘청휘청해요.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을 찾아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이 사역의 지경이 확장이 되고 더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늘 기도하시겠지만 올한해
은혜로 허락하신 2022년 덤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올 한 해 우리 참 많이 실패하잖아요. 원하만 있지만 우리 참 약하잖아요. 그 올 한 해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하셔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을까? 역사 가운데 교회는 늘 고난을 통해 성장을 했습니다. 신앙도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고난 없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연은 하늘에 나는 연은 바람이 세게 불으면 더 높이 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고난이 있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났고 신앙도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의료진들은 지금 4차 백신을 맞고 있는데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어요. 참 예측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언제 끝날는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 앞선 선진들이 먼저 살아봤잖아요. 우리 성경을 따라가면 돼요. 아무도 없이 처음 가는 길이라면 제일 처음 가보는 사람은 실수하고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앞서간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다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그래도 쉬운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이후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느냐고 사도들의 본연의 사역을 못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일곱 집사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충성스럽고 특별히 스데반 같은 분은 구약에 정통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변론했을 때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시기심으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자, 스데반의 순교 계기로 교회에 박해가 와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를 의미 없는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너는 내 맹철을 신뢰하지 말고 이 되어지는 일들이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따라갈 뿐이지. 자, 그 시대는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졌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회, 특별히 대구에 교회 폐쇄. 자, 그래도 저희 부부는 교회를 비울 수 없어서 목양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말씀 전하잖아요. 아, 그런 상황을 처음 접하니까 우리 강단 동역자들도 혼자 설교했던 분들 계세요. 정말 힘듭니다. 성도들을 얼굴로 보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혼자 말씀 전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없는 게 아니죠. 흩어져 있죠. 함께 모이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예전에는 건물 중심에 모이는 교회 중심에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교회가 폐쇄가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에 의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이렇게 모이지만 당신은 생명이 달린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 했던 상황이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예루살렘에 이 교회들이 많이 있었겠죠.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8절을 보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 1절 보면 이건 기쁨의 상황이 아니에요. 실패한 거예요. 교회가 망한 거예요. 다 흩어졌으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건 그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떻게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어떤 면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 중에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자, 이제 일곱 집사, 훌륭한 일곱 집사들이 세워짐으로 해서 교회가 더 단단하게 다져지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때에 스데반이 갑자기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은사의 공백이 생긴 거고 큰 영성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런 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저런 열정, 저런 지혜, 지식,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저분 안 계시면 저 자리는 비워지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거야.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도 스데반의 자리는 대신할 수 없어.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본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믿고 분별하기로는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 자리를 스데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자리에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열매가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거고 교회에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건 뭐냐면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이유인지 모를지라도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개의 기둥이 있어요. 자,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죠. 지금은 뭐 이렇게 현대식으로져서 기둥들이 없지만, 옛적 건물 보면 기둥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건물을 지지해주는, 무게중심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그게 교회 기둥들인 거예요. 장로들. 자, 교회 기둥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봐요. 복음전을. 교회의 본질은 복음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태어나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애를 낳는 것은 피 흘리고 낳는 것이고 양육으로 하는 것은 피 말리는 것이다. 아기 낳는 건 한순간 나요. 정말 산모들이 고생하며 낳지요. 피 흘리며 낳아요. 그런데 애를 키우는 건 평생 기간이 필요해요. 애를 낳는 건피 흘리고 낳지만 애를 키우는 건 양육하는 건피 흘리는 고통이 따른다. 노력이 따른다. 이거예요. 피 말리는.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납니까?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육적인 양육도 그러하고 영적인 양육도 똑같습니다. 늘 긴장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천 명, 5천 명씩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죠. 나왔으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도 간에
교제가 필요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세 번째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 이 성도 간의 교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옛날처럼 교제하지 못할지라도 성도는 생명인 거예요. 그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뿔뿔이 다 흩어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만 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야기하고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교제입니다. 흩어졌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살기 위해서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과정이에요. 사도들은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결국은 다 흩어졌는데 왜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은 겁이 없어서요? 사도들을 안 잡아가서요? 사도들은 이미 고난을 많이 받아봤어요. 이미 여러 번 옥에 갇혀봤습니다. 매맞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주님의 생애를 가장 가까이서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던 삶을 사도들은 다 알고 봤어요. 또 하나, 사도들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감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도자들이 중심에서 떠나면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흩어지기 마련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어머니의 자리에 있으면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밖에 때문에 성도들은 다 흩어졌을지라도 사도들이,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인도자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계시잖아? 저분들은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 언제라도 가면 만날 수 있잖아. 그거 생각하니까 흩어져도 성도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규합할 수 있는 중심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안 떠났던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천사를 통해서 광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일을 잘못해서 그만해. 그럼 이해가 가지요. 일 잘못하는 사람에게 일 잘못하는 사람을 좌천시키는 건 이해가 가요.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저리 가. 그것도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교회에서 인도자들이 올해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올해는 이 부서를 한번 맡아보세요. 이거 하세요.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명동교회 있었을 때 주일학교부터 재정까지 두루두루 청년의 책임교사까지 다 해봤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거 해래.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 저러시지? 사역하시는 분이 저를 키운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하나님 뜻은요, 우리가 이해가 가서 순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 광야로 가라.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다 이해한다? 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이해한다? 다 이해한다? 그건 사람 아니에요. 이해 안 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 하지요. 내게 주신 분량 안에서만 소개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면 이해가 가요. 일어나 가서 보니 준비된 영혼이 있었어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해가 갑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래서 성공적인 자리를 떠나라 할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가서 보았을 때 준비된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 스데반의 순교,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고, 또 빌립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떠나라 했을 때 떠나보니까, 가서 보니까 준비된 영혼이 있고 순종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빌립에게는 이게 굉장한 모험이자 도전이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이런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요? 첫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올한해 모두 승리하시길 바래요. 정말 육신에 지지 않고, 올해 우리 정말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지잖아요. 그 올해 정말 승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를 따라 보세요. 첫째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중요한 건 여기 핵심 단어는 그날이에요. 그날. 자,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부부간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그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부자지간에도 무슨 이렇게 상처가 있어. 그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성도 간에서도 우리가 아직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때로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 성도에게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기쁨 가운데 헌신적으로 주님 잘 섬기던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밖으로 돌아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 능력이 없어. 삶이 팍팍하고, 왜 저럴까? 큰 사건이 터져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런 초대교회 같은 환란을 이 시대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날의 어떤 작은 일들이 사건이 되면 문제가 돼요. 그날에. 그래서 그 사건, 그날에 이루어진 어떤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여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여부가 결정납니다. 주어지는 모든 일들, 의미 없이 주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신 분이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속에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란이 일어났다? 왜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일어난 것입니까? 오순절 이전에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야 됐어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500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제가 마가 다락방 가보니까 500명의 앉기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한 1, 200명은 들어가겠더라고요. 2000년 전에 1, 200명 2층에 모일 수 있다면 굉장한 건물이죠.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전날에 몇명 남았을까요? 120명 남았어요. 떠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 이전에는 모여 있으라 했어요. 성령 강림 이전에는. 그럼 오순절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거꾸로 8장 1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진 씨라는 뜻입니다. 흩어진 씨. 민들레 호흡을 하면 다 날아가죠. 그렇게 복음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상에 한 종족이라도 복음 못 들어본 종족 없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 오신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 이전에는 뭐 있어야 됐고 오순절 이후에는 흩어졌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안 흩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거든. 성도들끼리 좋고 우리끼리 좋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건물 중심, 모이는 교회 중심. 그래서 큰 교회들 보면 대형 버스 사요. 대구로 한 바퀴 훑어갖고 다 데리고 가. 교회는 그러라고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활발하게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다 끌어모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이었어요. 지금은 몇 개로 나눈 것 같은데 70만 명 등록돼 있다면 이게 과연 교회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 그래서 흩으신 거예요. 흩어서 나를 넘어 한국,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을 넘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건물 크게 짓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이 한국 땅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보여줬고 나누고 베풀고 교회 크게 세우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보시면 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인데, 그날, 자, 매일매일 같은 반복되는 일상의 삶인 것 같지만, 같은 날이 없어요. 그렇죠? 다 달라요. 그날이라는 어떤 특정 날 속에, 특정 사건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여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하나님은 10년 뒤의 일이나 20년 뒤의 일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 1년 뒤의 일도 모르겠어요. 올해 이제 동역하다가 이제 마무리 짓겠지만 일꾼들도 묻고 이제 전국계에 소문나고 이렇게 연락도 오고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내가 언제 계획 갖고 살았습니까?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시겠죠.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겠죠. 10년, 20년 뒤의 일은 우린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아름은 우리 그 길 못 갈 거예요. 보여주고 여길 갈래? 못 갈 거예요. 못 갈 거예요. 안 보여주시는 게 축복이라고. 그런데 10년, 20년 뒤에 일은 안 보여주셨는데 그날 어떻게 살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앞이 안 보여요. 우리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때때로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 부모도 마음에 안 들어. 인도자들도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까요? 자신은 마음에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야.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마음에 참 와닿아요. 나를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 나 믿을 대상이 어때? 매일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기도응답이 안 되고 지난해의 기도 제목을 그대로 해가 넘어와도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것들도 있고 여전히 팍팍한 인생이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땐간 길이 열려 있음을 느끼게 돼요. 시장통 들어가면 저걸 어떻게 뚫고 지나가지? 길이 꽉 막혀 있어요. 아, 저거 근데 끝나지? 조금 가다 보면 언젠가 어느 사이에 벌써 다 지나갔죠. 인생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답답해 보이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돼.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또, 지금 상황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기뻐하십시오. 또,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살아내면 저거 진짜 응답이 될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언제 응답된 거지? 이게 언제 응답된 거지? 언제 해결된 거지? 다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은요? 응답이 됐는데도 기억지도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끝났어. 다 끝났어. 교회 문 닫아. 그냥 다 끝났어.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사도행전 8장이 기록이 됐을까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앞선 선진들도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려움 없이, 실망 없이, 정말 이 일을 옹의도 없이 그렇게 잘 자랐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운영하던 수용소에 유대인 의사 한 분이 들어갔는데 잡혀간 거죠.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의미요법을 개발을 해서 아주 의학계에 큰 공헌하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다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사는데 이분은 의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본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봤냐면 사람이 죽어가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서가 있죠. 일찍 죽고 늦게 죽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죽어가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서냐?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뭐 고문을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게 그런 순서가 아니고 삶을 포기하는 순서에 따라 죽더라는 거예요. 어떤 순서에 따라 죽는다? 삶을 포기하는 순서에 따라 죽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 뭐가 있어요? 깨진 유리 가지고 그래도 오늘 해가 떴잖아. 면도를 해야지. 오늘 은혜 그래도 하루를 더 주셨잖아. 그 깨진 유리를 가지고 면도를 해요. 오늘 새롭게 살아야지. 자, 가스실에서 사라지고 200만 명, 6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사라졌는데 연합군이 들어가서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나치 수용소 벽에 시편 23편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에 대해서 뭐 심리학적인 것, 정신적인 것,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곧으리라. 이건 의지와 관계된 거죠. 의지는 정신에서 나와요. 의지는 정신에서 나와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더 좋지 않은데도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바둑 두는 분들 있잖아요. 바둑, 우리나라 구단이 제일 높죠. 바둑 구단, 뭐, 이세돌 같은 분들. 바둑알이 한 200개 넘는 것 같은데, 그걸 복기를 해요. 대국이 끝나고 나면, 한점 두고. 한 10개까지는 기억한다 쳐요. 그거를 어떻게 한 200여 개가 되는 거를 어떻게 끝까지, 그것도요. 내 것만이 아니고 상대는 여기에 뒀어. 난 여기에 뒀어. 상대방 것까지
100% 똑같이 복귀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복귀가 가능하십니까? 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한 점 그냥 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하면 나는 이렇게 방어했고 내가 이렇게 공격하면 상대는 이렇게 방어한 거예요. 다 한 점 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암 말기 환자가 몰핀을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몰핀이 마약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이제 마약을 맞아요. 그래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프니까 아프면 만사가 귀찮지요. 얼굴에 써 있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말기암 환자들이 웃는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어땠냐? 그분의 앨범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때는 웃는데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우리 고향이 여기야. 내가 이렇게 청년이었고 아이를 낳았지. 이때 행복했어. 여긴 어디로 여행 갔을 때야? 사진 한 장 한 장 속에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땐 너무 기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사진 보여주면 제일 좋아한대. 우리 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올해는 열심히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능력 있게 살려면, 기쁘게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이렇게 이제 신방을, 요즘도 신방을 다녀요. 그래도 전날에 그분 굉장히 열정적이 사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셨던 분들인데 어느 한날 보니까 밖으로 돌아, 교회 밖으로 돌아. 왜 그럴까? 가서 이제 계좌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몰라요. 전날에는 왜 기뻤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좋았죠? 왜 성도가 그리웠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뒤로 쳐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의 일만 남아요.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정신, 흩어져서 복음 전한 거예요. 세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할 일을 찾은 겁니다. 4절,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전파하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고향을 떠났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스데반, 자, 사울이 믿는 사람들은 어느 집에서나 어느 가정에서나 믿는 사람이 다 잡아가. 예루살렘 외에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성도들을 잡아오러 갔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러면 스데반을 장사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장사했다고 그러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러면 성도가 죽었어. 순교를 당했어. 누군가는 장사를 치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를 목숨 걸고 장례를 치르고 또 집도 모든 것 다 놓고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됐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할 일을 찾은 거예요. 전날에는 지도자들이 다 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성도들은 흩어졌고 그 가운데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요, 지도자들이 그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분 잘하고 계시잖아 하고 인도자들에게 모든 걸 맡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자, 부모공원으로 한실에 골이 났어. 인도자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실 때는 늘 계셨으니까, 늘 잘하시니까 믿고 살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도 언젠가 그 자리 떠나요. 장로들도 언젠가 그 자리 떠나요. 우리를 인도했던 분들도 언젠가 그 자리 떠나요. 우리 성도들은 언젠가 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어느 분야든 어느 자리든 어느 은사든 성도들 전체가 인도자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고 가야 됩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이 전날에는 사도들이 전했어요.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흩어져서 빌립이 사도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한 것이에요. 디엘모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을 믿어봐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람을 믿어봐라. 반드시 실망할 거다. 이게 사람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지 나 자신 믿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믿어봐라. 반드시 실망할 거다. 두 번째, 돈을 믿어봐라. 언젠가 확 날아가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명예를 믿어봐라. 한순간 날아간다. 세 번째, 복음을 믿어봐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영생의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음을 믿어봐라. 제가 복음을 전하면 지금도 이제 저 양육하고 있는데 조금 일찍 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내가 조금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 내 젊음을 다 보내고 이제서 예수님 믿었구나. 너무 아깝다. 복음을 믿어봐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복음을 전해봐라. 능력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복음 전해보세요. 삶이 바뀌어요. 잘 전하고 못 전하냐? 두 번째예요. 전해보세요. 밥 사주세요. 복음 안 전해도 돼요. 밥 사주세요. 난 이렇게 살아. 나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살아. 복음? 기술이기도 하지만 기술은 몇 프로 안 돼요. 6절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듣고 보고. 우리는 듣는 복음만 전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도 복음의 말씀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복음은 전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보여주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안티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안 전해도 삶으로 지금 복음 전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능력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올해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열심히들 잘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지만 또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을 해가 넘어서도 가지고 넘어왔지만 여전히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막막함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날이라는 상황은 날마다 바뀌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 당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고난 가운데 승리하실 것을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회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접했지만 그들이 그런 그날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흩어진 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전날에는 인도자들이 그들을 인도해 주었지만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믿는 바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그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전체로 모이는 것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환경 자체도 이 상황 자체도 흩어져서 흩뿌려진 씨로서 주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말로 삶으로 우리 주님 전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나니 우리 팔공로교회 모든 성도들 올 한해 육신에 지지 않고 상황에 지지 않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큰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